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어,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학습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학습지 모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날짜에 필요한 학습지 준비되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좋아요. 보기에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죠.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강아지가 보이네. 공도 보이네. 강아지가 공을 가지고 뭘 하고 있을까? 아, 그래. 가지고 놀고 있네. 뭐 하면서 놀지? 아, 공 굴리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먼저 그림을 살펴보고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꽃잎에 강아지가 앉았습니다. 굴립니다. 나비가 공을. 아, 그렇다면? 그래, 강아지가 주인공이니까 강아지가 무엇을? 아, 공을 어떻게 했지? 굴립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었어요.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는 여기 써줬었죠? 아직 한글이 서툴러서 스스로 읽고 쓰기가 잘 안 되는 친구는 보기를 보면서 또 옆에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읽고 또 보면서 정확하게 따라 쓰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은 학습지를 가지고 이 활동을 좀더 해볼 거예요. 학습지에 보면 첫 번째 장에는 보기의 주어진 낱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만든 후에는 꼭 읽어보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쓰고 나서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내가 만든 문장을 읽어보고, 아, 자연스럽게 잘 되었구나. 이상한데? 그럼 고쳐야지.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장에 보면 이렇게 보기가 있죠? 보기가 많아요. 먼저 보기에 있는 단어를 한 번씩 읽어볼까요? 자, 먼저 분홍색 첫 번째 1번에 올 수 있는 낱말은 어떤 게 있는지. 나는 엄마가, 아빠가, 가족이, 선생님은, 친구들이, 강아지가, 토끼가, 공이, 로봇이가 있네요. 전부 문장을 제일 먼저 앞에 주로 오는 단어들이죠. 주로 앞에 옵니다. 이 단어들은 보통 앞에 와서 누가, 누가에 해당되는 거죠. 혹은 누구는, 그렇게 되기도 해요. 누가, 누구는. 그럼 두 번째 문장 단어를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어 낱말은 신발을, 공부를, 책을, 놀이터에서, 밥을, 학교에, 우유를, 풀밭 위에서, 나무를, 공을, 나그네를, 친구를, 똥을, 나 똥이래, 엄마를, 나뭇가지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노란색은 모두 뭐뭇을 혹은 뭐뭐를 혹은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장소나 그 다음에 누구를에 해당되는 그런 낱말들이 쭉 모여 있어요. 보통 문장의 처음이 아니라 가운데에 오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이제 뭐가 와야 될까요? 네, 풀이 하는 말이 와야겠죠.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 뭐뭐 하다. 이렇게 문장의 형태는 조금씩 변하지만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 올 거예요. 읽어볼까요?
좋아합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읽습니다. 놉니다. 갑니다. 탑니다. 부릅니다. 만납니다. 도와줍니다. 밟았습니다. 잡았습니다. 흔듭니다. 던집니다. 이렇게 있네요. 와, 정말 다양한 문장들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번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 고를게요. 자, 선생님이 글씨를 좀 크게 쓰기 위해서 여기 모드판에 쓸게요. 자, 선생님은 첫 번째로 1번에서 나는을 고를게요. 나는. 자,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자, 첫 번째, 신발을. 나는 신발을,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신발을 골랐어요. 신발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신발을 좋아할 수도 있죠. 먹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신발을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신발을 마십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신발을 읽습니다. 그것도 이상한데요. 신발을 놉니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신발을 갑니다. 이것도 아닌데. 신발을 탑니다. 이것도 아니야. 물론 신발을 타고 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연스럽진 않아요. 신발을 부릅니다. 오, 신발이 부르면 달려올까요? 마법 신발인가? 어쨌든 여기서 일반적인 문장으로는 잘 안 써요. 신발을 만날까요? 또 신발을 도와주기도 그렇고. 신발을 밟았습니다. 어때요? 나의 신발을 밟을 수 있겠죠. 내 신발을 밟았습니다. 또 괜찮아요. 나는 신발을 밟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신발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신발을 던져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신발을 흔듭니다. 뭐 안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신발을 던집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발을 벗어서 던질 수 있죠. 네. 그러면 보기에서 자기 생각에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요? 신발을 흔듭니다. 좋아요. 네. 신발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신발을 밟았습니다 라고 적을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었습니다가 없어요. 네. 내가 원하는 단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발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신었습니다를 쓰고 싶은데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다른 거 그러면 되죠? 나는 이번에 뭐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책을 좋아요. 나는 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책을 내 제일 잘 자주 쓰이는 건 뭘까요? 읽습니다겠죠. 읽습니다가 3번에 있나요? 있네요. 3번에 네 번째 읽습니다가 있네요. 나는 책을 읽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1번에서 나는을 선택하고 2번에서 책을 선택하고 3번에서 읽습니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는 책을 읽습니다 라고 완성해주면 되겠죠. 문장의 끝이니까 끝에는 뭘 넣어주죠? 네, 마침표. 마침표까지 찍어야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해 보았어요. 자, 나는 책을 읽습니다. 자신이 완성한 문장을 읽고 꼭 써주도록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도 스스로 잘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뭘 할까요? 친구들이. 나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좋아요. 친구들이를 선택했어요. 1번에서 선택한 것은 친구들이. 그러면 친구들이 과연 뭘 하면 좋을까? 친구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이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1번에서 선택한 것은 친구들이, 2번에서 선택한 것은 학교에, 3번에서 선택한 것은 갑니다 였어요. 그럼 역시 친구들이 학교에 갑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아니요 선생님, 나는 친구들이 다른 거 넣을래요. 그럼 뭐 또 할 수 있을까? 나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놉니다를 할래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도 좋지만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놉니다 라고 할래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1번에서 친구들이 선택했어요. 2번에서 놀이터에서를 선택했어요. 3번에서는 놉니다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 그럼 완성한 문장 읽어볼까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놉니다. 이 문장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놉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만든 거 외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냥 마음대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써야지. 2번에서 강아지가. 이번에는 똥을 해야지. 똥을. 똥을 재밌는 단맛, 낱말이니까 똥을 해야지. 똥은. 아, 그래. 똥을 읽어봐. 읽습니다. 라는 글자가 재밌네. 읽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자연스러운가요? 네, 이상해요. 강아지가 똥을 읽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나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자기가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읽어보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 꼭꼭 기억해보면서 제 학습지에 있는 1번, 2번, 3번의 각각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낱말이 모이면 문장이 되지요. 이렇게 낱말 3개를 모아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다음에는 긴 일기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이 끝나면 이제 학습지를 스스로 해야겠죠. 오늘은 10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물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다 적지는 못해도 다른 문장도 만들기 여러 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공부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